됐다. 이거 전원 꺼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전원 꺼주시면 안 돼요? 물에. 저도요? 네. 감사합니다. 귀엽다. 귀엽다. 나도 여기 달아야겠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 뭘까? 오, 비형 노래네.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어? 나 이거 이 노래 내가 드라마 보면서 태양이 형 노래 이거 가사 몰라. 원하는 시간대에 스톱이라고 외쳐주세요.
솔로 앨범이. 야, 이거 앨범 발매 전인데도 지금 정국이 집에서 녹음을 했었어요. 아~ 사실 이게 태영 형 앨범 미리 들었냐고? 뭐 태영 형 뭐 그런 소식이 나갔나? 뭐 나는 곡 몇 개 들어봤지. 태영 형 준비하고 있는 거 잘해? 좋아. 난 먼저 들었지롱. 아, 정국이가 이거 알려줬다, 나한테. 오노 OES. 내 인을 한번 더 들을 인을 넣어주세요. 사랑한다 그 장문의 그 카톡 어땠어요? 형이 그런 말을 쓸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형이 울었다는 거 진짜 10분간 울었어요. 와, 드라마다! 영화 나이도 울기 쉽지 않은데. 뭔가 뭐에 찍었어야지. 이런 사람, 얘 옆에서 같이 받고 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거의 그래요. 얘도 맞지. 복구문 모라이 맛이다. 드라마다! 정국이는 심지어 정국이 집에서 녹음을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정국이가 디렉을 봐주면서. 아, 진짜? 네. 오.
닉네임 민지님이 앨범을 처음 들어본 멤버들 반응과 멤버들의 한말들 중 인상 깊었던 말이 뭔가요? 제가 그 정국이가 한 인터뷰를 봤었어요. 어떻게 뭐 보다 보니까 정국이가 말한 그대로입니다. 저랑 진짜 결혼 안 맞습니다.
궁금해요? 제가 정국이 집에서 가이드 녹음했었어요. 그래서 정국이가 제 거 디렉도 봐주고 형 뭐 이렇게 부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뭐 그렇게 해줬던 적이 있어요. 정국이가 되겠죠? 걔 뭐 이것저것 잘합니다. 시키면 또 해요, 걔도. 케이팝 취향? 우리 팀 막내죠. 세븐.